뭐? 이게 뭐지? 설마. 제발 그만해. 이러다 다 죽어. 오늘은 달고나를 만들어 볼 거야.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으니 잘 따라오라고. 먼저 설탕을 이용해서 누름판을 코팅해 줄 거야. 달고나가 달라붙지 않게 이렇게 설탕을 뿌려주죠. 다음은 국자에 설탕을 2스푼 담아주고 가스레인지 불을 약불로 맞춰줘. 불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조심조심! 이제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설탕을 녹여보죠. 너무 센 불에 녹이면 설탕과 국자가 타버릴 수 있으니 온도 조절을 하며 설탕을 잘 녹여줘. 녹여 녹여! 사르르 사르르! 국자가 타지 않게 조심조심! 설탕이 다 녹았다면 베이킹소다를 넣어보죠. 베이킹소다는 나무젓가락을 활용해서 두번 정도 찍어서 넣고 재빠르게 저어주는 것이 포인트야. 베이킹소다를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나고 적게 넣으면 잘 부풀어 오르지 않으니까 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해. 베이킹소다를 넣고 저을 때는 불에 가까이 가지 않고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저어줘야 해. 달고나가 부풀어 오르면 설탕을 코팅해둔 밑판에 부어주자. 이때도 뜨거우니까 조심조심. 이제 누름판으로 꾹 눌러보면 이게 왜안 되지? 제발 그만해. 이러다 다 죽어. 얼른 달고나 만들고 싶단 말이야. 여기서 꿀팁! 누름판에 달고나가 달라붙을 때는 베이킹소다를 조금 묻혀주면 잘 떨어진다는 사실! 이제 모양틀을 이용해서 모양을 내보자. 나는 원모양을 만들어 볼 거야. 이렇게 모양틀로 살짝 찍어주면 달고나 완성! 우와! 너무 잘 만들었잖아! 이제 직접 뽑기를 해볼까? 이렇게, 이렇게 모양대로 콕콕 찍으면서, 아우, 너무 어렵잖아! 대신 해줄 사람! 방울이 대신 해줄 사람! 골짝놀이로 뽑기 할 사람을 정해보자. 우린 깐부잖아.